자, 이번 ESMO에서 발표되는 논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일전에 몇 가지 리뷰를 좀 했죠. 자, 이어서 좀더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방암 타목시펜 내성을 역전시키는 리보세라닙이다. 이런 부분도 이번에 또 발표가 되죠. 자, 그리고 비수술식도암 화학요법과 병용을 하는 리보세라닙과 병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뭐 보면은 리보세라닙은 실망을 시키는 데이터를 내놓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자, 안 되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리보세라닙이 이 항암계 그야말로 인싸죠, 인싸. 지금 이 항암계 핵인싸는 키트루다죠, 키트루다. 키트루다하고 옵디보가 항암계 핵인싸입니다. 핵인싸. 리보세라닙은 아직까지는 항암계에서 그렇게 뭐 아주 핵인싸까지는 안 되는 그런 위치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핵인싸죠. 핵인싸인데 지금 리보세라닙은 항암계 인싸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거의 뭐 약방의 감초죠. 항암계의 감초 같은 그런 약물이 바로 리보세라닙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병용이 대세인데, 이 병용 데이터가 아주 중요하죠. 병용을 했을 때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느냐. 아주 좋습니다. 지금 먼저, 유방암 부분 한번 보시면, 유방암에서 타목시펜 내성을 역전시킨 아파트인데, 기전 연구입니다. 지금, 모 유방암 세포주, MCF7과 타목시펜 내성 세포주 LLC2 사이에 형태학적 차이가 관찰이 되었고, CCK-8 분석을 사용하여 다양한 농도의 4-하이드록시 타목시펜으로 처리된 MFC7 그리고 LCC2 세포의 증식 억제율 및 10마이크로미터와 결합된 다양한 농도의 아파트닙 또는 4OHT로 처리된 LCC2 세포의 증식 억제율을 결정했다. 48시간 동안의 아파트닙, LCC 아파트닙 LCC2 세포의 사멸율은 유세포 분석 FCM에 의해 검출이 되었고, 웨스턴 블로팅을 사용해서 MFC7 및 LCC2 세포에서 ER알파 뭐 이런 걸로 해서 경도 단백질의 발현과 백스 세포 사멸 단백질 및 ER, 알파 뭐 이런 부분들 단백질 발현에 변화를 감지했다. 세 가지 다른 처리로 처리가 된 LCC 세포에서. 자, 지금 이제 이게 한글로 번역이 되었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가 MFC7 세포의 형태는 LCC2 세포와 약간 다르고, LCC2 세포는 방추형이거나 긴 축이 약간 더 짧은 삼각형형이다. CCK-8 분석은 동일한 농도의 타목시펜을 갖는 LCC2 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MFC7 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보다 낮음을 보여주었다. 마이크로메타로 처리된 후 LCC2 세포 억제율은 타목시펜의 농도의 증가와 함께 아파트님 48시간 동안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보였다. 자, 이거 내용 뭐잘 모르겠다 해도 관계없습니다. p밸류가 0.05보다 낮은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거죠. 자, 지금 이제 중요한 대목은 이런 거죠. 타목시펜의 농도의 증가와 함께 아파트님 48시간 동안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보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타목시펜의 내성을 보인 이런 상황이었지만 아파트닙하고 같이 병용을 해보니까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나더랍니다. 내성이 생겨버리면 안 먹는 거죠, 이거. 타목시펜 먹어봤자 안 낫는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닙하고 같이 병용을 했더니 상당한 그냥 시너지 효과가 보였다 이게 아니고 상당한 시너지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주 좋은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죠. FCM은 실험군의 세포 사멸률이 대조군보다 높았고 조합군이 타목시펜군보다 높았다 이렇게 나오죠. 조합군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웨스턴 블루팅은 LCC2에서 단백질의 발현이 MCF7보다 높았고, 그리고 조합군에서는 타목시펜군보다 적고 백스 단백질의 발현은 증가했다. 결론.
결론 중요하죠. 아파트닙은 타목시펜에 대한 내성세포의 재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죠. 지금 이제 세포가 내성이 생겨버리면 이거 뭐약 먹어봤자 안 되는 거죠, 이거. 그런데 이 감도를 높여주는 게 아파트닙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닙하고 타목시펜을 같이 처방을 받게 되면은 이 내성세포의 감도가 향상이 되는 거죠. 향상이 되기 때문에 이는 벡스 단백질의 상향 조절 및 BRC2 단백질의 하향 조절, 에스트로겐 수용체 경로 단백질의 발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먹었는데 잘안 듣더라. 잘안 듣는다. 그래서 야 이거 잘안 들으면 그래도 유방 걸린 사람들 이거 먹고 나아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 아파트닙이 아주 기전이 좋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연구한 거죠. 그렇게 연구해봤더니 야 이거 상당히 좋은데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나왔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타목시펜에 내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파트닙하고 같이 처방받으면 이 감도를 향상시키니까 이 내성이 다시 이제 원상 회복이 되는 거죠. 센스티비티를 올리는 겁니다. 저기 있네. 가가지고 이 타목시펜이 바로 암세포를 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아주 제 역할을 단단히 하더라. 요런 쪽으로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유방암 쪽도 진출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비수술 식도암 치료에서 동시 화학 방사선요법, 화학 방사선 요법과 아파트닙 병행한 겁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비수술 식도암 하고 있는 게이 화학 방사선 요법으로 치료하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아파트닙을 더해봤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자, 2016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센터에서 수술 받지 않은 식도암 환자를 후향적으로 분석을 했고, 동시화학 방사선 요법과 결합된 아파트닙과 동시화학 방사선 요법의 두 그룹으로 나눴죠. 자, 그래서 환자는 2020년 4월 30일까지 또는 사망할 때까지 추적을 했습니다. 두 그룹 사이의 종양 반응, 무진행 생존기와 PFS, OS 부작용 차이를 관찰했죠. 자, 63명의 환자가 EG에 31명, CG에 33명 등록되었고, 성별, 연령, KPS 점수, 종양 위치 및 유형, TNM 단계 방사선 요법 및 화학 요법 선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지의 완전 및 부분 반응률은 22.6%가 나왔습니다. 22.6%가 나왔고, 그리고 61.3%가 나왔죠. 이지의 완전 반응 22.6%, 부분 반응 61.3%가 나왔습니다. CG의 반응률은 2.9%와 70.6%가 나왔죠. 완전히 2.9%, 그리고 부분이 70.6%가 나왔다는 겁니다. EG와 CG의 MOS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비율은 1년 및 3년 OS 비율은 각각 20개월 71%, 24% 나왔죠. 1년이 71%, 3년이 24% 이렇게 되는 거죠. 16개월이 61.8%, 12.4%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EG와 CG의 MPFS는 12개월 47%및 7개월 30.3% 이렇게 나왔죠. 이제 주요 반응 이상 반응은 고혈압 2, 3등급 방사성 폐렴, 2, 3등급 방사성 식도. 이건 뭐 방사성이니까 이게 방사성 화학 요법과 병행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온 거고. 지금 이제 이 리보세라닙의 기본적인 부작용 고혈압이 좀 있죠. 그리고 방사선 식도염 그리고 이상등급 고혈소옥제 단백뇨 9.6%요 정도 있었죠. 피로가 16%, EG에서는 2, 3등급 방사선 폐렴의 발생률은 CG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결론이 중요하죠. 결론을 보니까 동시화학 방사선 요법과 병용된 아파트닙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비수술 식도암 환자의 단기 효능 및 PFS를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었다. 자, 현저하게 개선, 아주 좋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동시화 방사선 요법과 병용을 했는데 아주 좋더랍니다. 단기 효능도 좋았고 PFS도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 그냥 방사선 요법만 받지 말고, 방사선 요법 받을 때이 아파트니 VEGF 계열의 이런 혈관 내피성인자 억제제죠. 자, 이 아파트닙을 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은 안전하기도 하고 효과적으로 이런 비수술식도 환자들의 이런 효능이 아주 좋아지고 PFS도 아주 좋아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수술식도암이죠. 식도암 부분에서도 화학 방사선 요법으로 치료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아파트닙하고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주 좋죠. 이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뭐 주사 맞는 부분도 아니고 알약 하나 그냥 아스피린 먹듯이 먹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면은 단기적인 효능도 좋고 PFS도 현저하게 개선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도 또 진행을 할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은 이 아파트닙은 지금 뭔가 결합해서 병용을 하게 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정말로 좋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들 보면 병용을 했을 때 단독보다 훨씬 더 좋은 데이터를 뽑아내죠. 현저히 좋다 그래 버리죠. 현저히. 자, 이런 소식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식들을 한번 해봐. 그렇구나, 좋구나 하고 끝날 거냐? 그렇지 않겠죠. 가장 돈 되는 부분, 지금 시장이 큰 부분, 빠르게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먼저 뽑아서 항서제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먼저 뽑아가지고, 이렇게 막, 정말로 지금 데이터를 좋죠. 그러니까 이 많은 것 중에 제일 효과적인 거를 우선순위를 뽑을 겁니다. 시장성, 스피드, 성공 가능성, 이런 부분을 뽑아가지고 얼마나 어느 거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을까, 그렇게 하고 하나씩 계속 진행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올 약이 리보세라닙이 여기야 유방암, 식도암, 무슨 비소세포 폐암, 소폐암 뭐 이런 부분에서 위암 1차, 간암 뭐 이런 부분 계속 붙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화학요법 이런 부분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이 캄렐리주마비라는 PD-1 계열의 면역 항암제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면역 항암제와 아파트니 항서제약은 돈도 많겠다. 둘다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되죠. 야, 우리하고 한번 해볼래? 손 한번 잡아볼래? 기트로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캄렐리주마 아파트니 다둘다 이제 자기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 거니까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들 뽑아가지고 시장성 높은 거, 시장 잠시 크게 할수 있는 거, 그런 쪽으로 계속 우선순위를 뽑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HLB는 그런 부분들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 야, 이것 좀 가져와서 이거 먼저 한번 해보자. 협의해가지고 삼상 들어가 버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지금 뭐 아파트닙의 이런 효과는 이거는 뭐 아무리 뭐라고 꼬투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게 없습니다. 데이터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